쪽도 보고 지금 우리가 그 고산 저 윤선도 그 저 사적지 와서 여기에 이제 따끔 순례 마을 있고 문학관이 이제 있어요. 뒤에서 빵꾸 먹어요. 여기로 가야겠다. 백년제 문학의 집으로 이제 가려고 그래요. 여기가 걸어볼라 하니까 너무 이게 좁은 길 주행에 주의하세요. 우리 딸이 겉자리에서 걷다가 다시 왔어요. 차 갖고 다시 오는 길이에요. 여기 보리밭이에요. 보리밭도 찍어요. 차 안에서. 보리밭 찍어요. 응, 찍고 있어. 옆으로. 얼른 가야겠다. 뒤에 오지 않아? 우리만 있어. 여기 문학관에 집도 한옥으로 돼 있어가지고 고산 윤선도 이게 유역지에다. 줄이 왜 이러니? 아까 그 거리 들어가는 길 같은데? 맞지? 맞는 것 같은데? 그 길이라잖아. 아까 문학관 여긴 것 같아. 여긴데 내 말 들었으면 좋았지. 처음부터 그냥 아스팔트 길로 이렇게 쫙 우리 걸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주차장도 있다. 옆에 있다 주차장 지금. 여기다 대면 돼. 아우 편하네. 아 여기 고택도 다 있나 보다. 근데 다 새 거야. 다 새 거야?